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과거의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 그리고 항암 치료가 지향하고 있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암 치료의 최종 목표는 어디일까요? 혹시 감 잡으신 분 있나요? 감을 못 잡으셨구만, 아직도.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첫 번째 항암 치료는 이 암이란 것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시작한 항암 치료예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시작.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게 아무래도 마이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잡음 나면 마이크 주세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상적이든 유전자가 변질되거나 활동을 활발하게 잘 하던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래서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암치료를 한다. 그러면 무슨 방법밖에는 없어요? 암세포를 죽이자? 뭐, 그것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왜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암세포 아무리 죽여봐야 그 유전자가 변질되는 그 원인을 아직도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또 암세포가 생길 거는 뻔할 뻔자죠. 이제 그것을 그런 치료법, 그러니까 최초의 그 원시적 치료법이 바로 치료제를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제1세대. 1세대. 그 1세대가 끝나면 2세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세대가 끝나면 이 3세대가 나와요. 그럼 3세대가 끝나면 이제는 그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4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 1세대 항암제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그 병원 치료를 다 받아온 겁니다. 무조건 하고 뭐를 죽여라? 이 암, 이 나쁜 암세포를 죽여라. 그게 1세대 항암제. 그게 제일 첫째.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 항암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일반 항암제로 항암 치료를 다 받아봤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재발해서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하고 여기에 지금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1세대 항암제의 문제점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전혀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고
무조건 암세포를 죽여라. 라는 그런 목표. 뭐, 상당히 원시적 목표죠. 그렇죠. 이게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 이제 암세포를 죽이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약은 정상세포도 물론 죽여요. 왜? 암세포도 세포니까.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인다면 정상세포도 죽여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발전을 하면 암세포만 죽이는 약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분 제 2세대 항암제. 그래서 지금 이 1세대 항암제는 너무 무지막지하고 환자들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니까 이거는 약이라고 의사로서 이게 이런 거를 써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겠냐? 왜? 이 치료가 더 나빠, 더 독해. 그렇죠. 그래서 이 일반 항암제, 제1세대 항암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옛날부터 의학계에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그런데 제일 이 일반 항암제를 사용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 첫째, 이 모든 약은 반드시 이 내성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내성이 생겨. 자. 내성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유전자가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세포의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그 약이 다시 들어오면 그 약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세포가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세포든지 그게 식물이든지 예를 들어서 농약 내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금방 내성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항생제, 그렇죠? 뭐 페니실린, 마이신 다 내성이 생겼어. 지금 거의 별 효과가 없어.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독한 약, 더 독한 약들이 발명이 되고 있지만 발명해봐도 그 더 독한 약에도 결국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세포들을 독으로 죽이려고 그러면 모든 세포들은 또 살라고 어떤 방법을 강구했었든 살라고 그 독성 물질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 그 정말 그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유전자가 다 이게 변해서 그 항생제를 이길 수 있고 그 농약을 이길 수 있고 그 항암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을 암세포도 생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물질은 항암 치료의 발전은 내성이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일반 항암제, 제1세대 항암제의 이제 그 문제점을 처음에 우리 의학계에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그 뭐냐고 하면 자, 이제 5cm짜리 암 덩어리가 발견이 됐어. 그래서 이제 일반 항암제로 죽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 의학계에서 이해를 못 하겠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5cm짜리 암 덩어리가 있는데 이제 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그 항암 그 암세포를 죽이려고
일반 항암제로 치료를 했어요. 했는데, 예. 네. 이 암 덩어리가 죽기는 죽어요. 죽는데, 100% 안 죽어. 그러니까 5cm가 있었으면 항암 치료를 세게 아무리 세게 해도 나머지 1cm 또는 2cm는 안 죽고 살아남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머지 1cm는 안 죽었다. 4cm는 죽었다. 그러면 몇 프로는 죽은 거예요? 80%는 죽은 거죠, 그렇죠? 나머지 1cm는, 여러분, 수학 실력이 별로인 것 같아서, 10cm를 합시다. 그렇죠? 4cm가 80%라니까, 이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눈 보면 알아요. 자, 10cm짜리를 이제 항암제를 썼는데, 8cm가 죽었다. 그럼 80%는 죽었다 이 말이야. 그 나머지 1cm 아니 2cm 그 2cm는 안 죽어. 그러니까 20%는 안 죽어. 완전히 100% 싹 죽어버리는 항암제가 없어요. 그 참 이상하죠, 그렇죠? 완전히 100% 죽일 수 있는 항암제는 뭐게? 어떤 항암제게? 예? 네? 그거는 T세포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그 항암제만이 깨끗이 100%를 죽여요. 예? 네? 그 항암제에는 내성도 안 생겨, 암세포. 참, 여러분. 지금,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 보려고 의학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80%는 죽었고, 20%는 살아있어.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 수가 없었냐면 그 당시 우리 의사들은 암 한 덩어리, 10cm 한 덩어리가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암세포는 동일한 암세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해보니까 80%가 죽어도 20%는 살아남는 거야, 주로. 또는 10%. 그럼, 죽는 놈하고 살아남는 놈의 차이는 뭐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예, 네, 순디기들이 있고, 독종들이 있다. 악바리들이 있어. 요 악바리들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후에 그 과연 그렇다. 암 덩어 한 덩어리 속에도 암 한 덩어리를 구성하는 모든 암세포 수백억 개가 되는 암세포가 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 의사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순디기들도 있고 뭐예요? 악바리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 10cm짜리를 항암 치료를 일반 1세대 항암제 일반 항암제로서 항암 치료를 해놓으면 결국 뭐 어떤 암세포들만 죽여요. 순대기들만 죽어. 그래서 남는 거는 뭐예요? 2cm가 남아. 훨씬 암 덩어리가 쑥 줄어서 2cm가 됐는데 문제는 그 남은 2cm들이
악바리들이라.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항암제로서 치료를 하고 나면 순대기들만 죽여놓고 악바리들은 남겨놓으니까 암은 점점 치료를 반복할수록 어떻게 된다? 자꾸 그 중에서 독종들만 자꾸 살아남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할 치료제가 뭐예요? 더 이상 없다. 이래가지고 치료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로 나오는 거,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거, 임상실험용을 쓰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임상실험용 새로 아무리 개발해내봐야 결국은 새로 나온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중에 순득이만 죽이고 독종들은 끝내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같은 사람 내 몸에 생긴 그 10cm짜리 암 덩어리면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생각하기로는 그 10cm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암세포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건 쉬워. 왜? 엄마, 아빠가 같은 엄마,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 보면 그중에도 순대기도 있고 악바리도 있는 것처럼 유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그 암세포 한 개 한 개가 달라서 그렇다. 그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항암제로서는 궁극적인 암 치유라는 목표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항암제 치료는 결국은 치유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치유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 항암제로서 치료하는 것은 결국은 치유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이다? 연명을 목표로 한 것이다. 연명이란 건 뭐예요? 치유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생존 기간을 어떻게 연장시켜 준다는 치료를 연명 치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 항암제만 연명 치료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나머지 항암제가 발전이 돼도 이게 연명 다 결국은 연명 치료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일반 항암제는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 일반 항암제를 수많은 종류를 제 회사들에서 개발을 했지만 한 가지도 노벨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볼 때 이 항암 치료는 이거는 그냥 연명 치료일 뿐이고 암 세포를 100% 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암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노벨상을 줄 뭐예요? 줄 어떤 명분이 없어서 노벨상을 못 줬어요. 암이란 병 질병이 이렇게 중요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암 치료제를 잘 개발하면 왜 노벨상을 못 받겠습니까? 근데 일반 항암제는 아무리 봐도 환자들의 정상 세포까지도 죽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까지도 죽여요? 암 세포를 죽이는 그 물질을 생산해내고 있는 T세포를 제일 잘 죽이는 게 일반 항암제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 제1세대는 지금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지금 치료할 게 없어서 아직도 일반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세대 항암제는 뭐냐 하면, 자, 이 일반 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는 모든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니까 이게 문제다. 그러면, 이, 우리가 항암제를 개발하되, 암세포만 찾아가서 죽이는 그런 약을 개발해보자. 자, 근데 이 약을 개발하게 된 것도 유전자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서,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은 그 세포 고유의 표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세포는 내 세포라는 표적이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암세포가 생겨나도 나는 정상세포가 아니고 암세포다라는 그 표적, 그러지 말고 신분증이 있어. 나는 암세포라는 신분증이, 그 표적이 세포 표면 안에 붙어 있게 됩니다. 왜? 그 신분증을 속에서 그 유전자들이 만들어서 나는 이런 세포다 하는 것을 다른 외부에 자기를 확실하게,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특수한 표적이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암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나는 암세포다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래서 T세포들이 이게 누구, 이게 정상적인 세포냐, 암세포냐, 또는 여러분이 장기 이식을 받았을 때, 장기 이식을 받으면 그 표적이 내 거요, 내 거 아니요, 내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받아도 이거 내 거 아니잖아라는 것을 T 세포가 감지를 해요. 그래서 T 세포가 아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내 몸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T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듯이 새롭게 이식한 장기까지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장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역 반응을 거부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도 내 몸에서 생기면 T세포들이 야 이거 나의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야. 그래서 그 암세포를 거부해서 암세포를 자꾸 죽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이 암세포마다 그 표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표적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표적을 좋아하는 표적 진화제라는 물질,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약에다가 그 표적 진화제를 붙여가지고 환자의 몸속에 넣어두면 그 약이 누구를 찾아가? 네, 암세포를. 그 표적이 있는 암세포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 약으로 그 암세포만을 죽이는 소위 표적 항암제. 엄청나게 비싸죠, 그렇죠? 표적한 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직도 현대 의학계에서는
모든 암세포들의 표적을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표적 발견한 암세포는 몇 가지 안 돼. 그래서 모든 다른 암에 이 표적 항암제를 다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항암 치료를 하면 이 일반 항암제부터 써요. 써서 이제 내성이 자꾸 생겨가지고 아하 이 현대의학적 치료로는 도저히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표적 항암제로 들어갑니다. 일반 항암제는 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자꾸 환자들의 건강만 손상되고 면역력만 자꾸 손해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암이 일반 항암제를 저로 치료하고 있는 동안마저도 암들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가 나왔는데 이 표적 항암제도 노벨상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만 엄청나게 비쌌죠. 그렇죠. 아직도 비싸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 암밖에 치료 못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일반 항암제보다 내성이 더 빨리 생겨버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항암제를로 치료해가지고 상태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이게 더 사실은 일반 항암제를 암 2기 때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1년, 2년 정도 이렇게 치료하고 나면 일반 항암제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기가 되어 있어요? 말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표적 항암제를 쓰면 이 암이 그냥 확 줄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와,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야, 이제 구세주를 만났구나. 이 표적 항암제가 나를 완전히 치유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헛된 생각이죠. 왜요? 아무리 표적 항암제가 잘 들어가지고 확 암이 그냥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암이 사라졌다. 와, 할렐루야.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또 생겨. 그 다음에는 이 표적 항암제가 안 들어요. 네. 내성이 생겨. 그래서 첫 한 3개월 동안은 이야, 내가 이제 낫는구나. 약을 써가지고는 낫게 돼 있지 않죠. 왜 그래요? 암이 완전히 나려면 어떻게 되면 암이 완전히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 면역력은 강해지지 않았는데 약을 써서 암이 없어졌다고 해서 암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도 주로 한 3개월, 오래 가면 4개월까지는 효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제 4개월 지나서 5개월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를 계속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자꾸만 발전하고 커지고 퍼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계에서 아하, 이 표적항암제도 우리가 별로 기대를 걸 수가 없구나. 이게 환자들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의사들이 아하, 결국은 최종 목표는 뭐라야 되겠구나? 면역이라야 되겠구나. 면역력이구나. 그래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 1세대, 2세대 항암제로서 정말 낫는 줄 알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치료를 받다가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면역력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개발해서 나온 것이 제3세대 항암제, 곧 무슨 항암제? 면역항암제입니다. 결국은 이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져서 왜 꺼졌어요? 그렇죠. 생기를 못 받았어. 결국은 생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자들의 생각, 머릿속에 생기라는 개념이 있게 없게. 그게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기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에 관한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 그들의 모든 생각은 에너지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에요? 물질적 차원. 그래서 어떤 물질을 만들,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라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 면역항암제는 뭐예요? 알고 보면. 생기지. 생기지. 에너지지. 어떤 물질로서 면역을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면역항암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암세포나 T세포를, 아시겠죠? 암세포나 T세포를 속여요. 아시겠죠? 속이는 물질을 만들었어. 여러분, 본래 암세포와 T세포가 이렇게 탁 만나면, 만나자마자 T세포가, 아, 너는 암세포구나. 너는 이 사람 몸에 있으면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암세포가,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그걸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게도, 암 환자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만나도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안 죽여. 안 죽이고,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져요. 너 낯선 것 같은데 누구냐? 그러면 암세포. 저 암세포입니다. 그래. 야, 우리 인사하자. 그래서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데, 헤어지면서 T세포가 뭐라 그러게? 너는 좋겠다. 나는 죽을 지경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 왜 T세포가 암세포 보고 너는 좋겠다. 나는 죽을 지경이다. 이게 생기가 안 들어오고 뭐예요? 자꾸 베타파가 자꾸 생기니까 T세포들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알파파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성해서 암세포를 자꾸 죽여야 되는데 이게 맨날 베타파야. 그러니까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지니까 누구 세상이야? 암세포 세상이지. 그 T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즉 생기가 막히는 상황. 생기가 없는 상황이 되면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나도 악수만 하고 헤어져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을 안 해. 그러면 의사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야 돼? 네?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만나면 만나면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도록 만들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 암 환자들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T세포가 자기를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만들고 있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서 악수하면서 나는 이런 것도 있어. 이러면 T세포가 공격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암세포 쪽에 유리하도록 사는 사람. 아시죠? 자, 그래서 맨날 삼겹살 처먹고, 술 마시고, 맨날 그냥 과식하고, 과로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면,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자가 면역성 질병도 결국은 내 생각에. 그렇죠. 생각. 내가 너무 과로하거나 너무 나를 혹사시키거나 맨날 막 죽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은 결국은 T세포의 유전자도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해가지고 그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세포로 변화되지. 그래서 내가 암세포 쪽으로 더 유리한 암세포 쪽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하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살아가면 암세포는 자연히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왜? 이 사람 몸에서는 너무 살기 좋아. 그래서 T세포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T세포와 당당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공격을 안 해. 왜? 그런데 T세포 쪽에서는 또 한편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방식, 생활 습관이나 모든 생각, 이것이 자기에게 뭐예요? 불리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T세포 쪽에서는 암세포가 부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죽을 지경. 네. 이제 그럴 때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그 T세포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 같은 물질을 생산하는데 그 방패를 암세포의 방패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게 약이야. 그래서 그거를 주사를 하면 그 주사약이 그 방패하고 붙어가지고 암세포 쪽에 있는 방패하고 붙어가지고 이 방패를 사용하지 뭐예요? 못하도록 하니까 그제서야 T세포가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하면은 암세포가 점점, 야,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5, 6, 7, 오늘 8일이야. 이제 오늘쯤 되면 암세포가 어떤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T세포가 어떻게? 유전자가 켜지고 T세포가 옛날 T세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겹살도 안 들었고. 네. 뭐 안 하던 노래도 했었고 박수도 치고 뭐가 확 달라져?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암세포는 어떻게? 암세포는 야 이게 며칠을 갈라 그러나? 보통 작심 3일이더라. 그래서 보통 뭐 작심 3일로 뭐 건강식 한다 그랬었고 현미밥 먹는다 그랬어도 뭐 한 4일째 되니까 그냥 끝나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여러분의 그 암세포들이 아 이거 3일은 내가 좀 견뎌보자. 그러다가 3일 지나면 결국 흐지부지 할 거야. 그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날, 이튿날 뭐 박수 치더니 이제 박수도 잘 안 치고, 근데 암세포는 야, 나 이거 나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뭐 뉴스타트래나 뭐나 이번에 이것도 작심 3일일 것 같아. 그런데 T세포 쪽에서도 야, 자기에게 유익한 변화가 오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T세포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한 3일 갈까? 뭐 주로 그렇더라,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4일째야. 4일째 가면서 더 생기가 넘치고 이제 건강식 맛도 뭐예요? 야, 이거 뭐 건강식 할만하네. 이렇게 해서 뉴스타트 생활이 점점 더 신나가면 드디어 T세포에 그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 이제 나는 이제 희망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뭐예요? 죽여야지. 딱 하고 온다. 옛날에 만났을 때는 그 암세포들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못 죽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암세포들이 4일째부터는 여러분이 더 신나하면, 아이고, 그냥, 앞으로 이 사람 몸 안에 분위기가 내가 성공할 분위기는 안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방패 필요, 안 만들어낼 필요 없어. 그래서 방패 안 만들어. 그러면 T세포가 죽여. 응. 그거를 알았으면,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잖아.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뭐 하는 거요? 그게 바로 뉴스타트 하는 거지. 그런데, 뉴스타트를 시키면 돈이 벌려, 안 벌려? 안 벌리거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돈이 벌려?
그 방패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개발하면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을 면역항암제라고 합니다. 이 면역항암제가 다 개발되니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까? 야, 이 의사들이 드디어 뭐야 좀 이제 생각을 하는구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구나. 이거를 격려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항암제치고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노벨상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미 카터 이 미국에는 한국에는 전혀 없던 암인데 악성 흑색종 이렇게 우리 까만 점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세포가 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가끔 이제 악성 흑색종 환자가 생기는데 그 면역 항암제에 제가 가장 잘 듣는 암이 악성 흑색종이에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게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 죽는다고 하. 그리고 악성 흑색종은 이 일반 항암제는 영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그때 면역 항암제가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면역 항암제를 처음 써가지고 났어요. 났는데,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사실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을 할 만큼, 정신적으로 강하고 특히 뭐예요? 신앙심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막 두려워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막 지미 카터 대통령이 면역 항암제를 해가지고 말기 악성 흑색종이 치료가 됐다. 그래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정신이나 그 정신력 이런 거는 전혀 감안되지 않고 그 공이 다 어디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면역 항암제야 이거. 그래 가지고 이 온 세계적으로 떠들썩해지면서, 그 여론이 그냥 꽉 올라가면서, 야, 이 면역항암제는 위대하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면역항암제를 사용해 가지고 효과를 보는 암이 또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하면 이 면역 항암제를 모든 암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 항암제도 제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면역 항암제를 잘못 쓰면은 내 몸에 없던 이상한 제가 어쩌니까 말씀드린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이 막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을 쓸데없이 뭐요? 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강화시키니까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힘을, 이제 암세포 말고 뭐요?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공격하는 그런 T세포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뭘 만들어낸다고 해도 다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예, 문제점이 반드시 나타나. 이거는 누가 만든 건데? 인간이 만든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컴퓨터도 고장이 나면 누구한테 갖다 줘야 고쳐져? 만든 사람한테 갖다 줘야 돼. LG 컴퓨터는 LG에 갖다 줘요, 고쳐주고. 삼성은 삼성에 가서 고쳐주는데. 이거는, 그래서 뉴 스타트는, 이건 뭐예요? 만든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뉴 스타트야. 아시겠죠? 그래서 만든 사람이 만들기도 했지만은, 뭐도 동시에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생기도. 그렇죠. 그게 올바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면역항암제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암 치료계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야, 이거 면역항암제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이게 어디로 갔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최종 단계에 왔어요. 이야, 이거. 자, 이래서 면역항암제가 안 되면 뭐를 생각을 해야 됩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에너지, 생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왜? 생기라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기가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방 쪽에서는 생기, 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방, 그런데 이 한방 쪽에서는 기가 있으면 기의 대상은 뭐예요? 기가 작용하는 기의 대상은 뭐예요? 유전자죠. 그런데 기를 중요시 여기는 한방은 유전자를 잘 몰랐다고. 그러니 이게 의학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알고 유전자도 아는 의학이 무슨 의학이에요? 그게 뉴스타트 의학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아, 기도 중요하다. 그런데 기가 작용하는 기의 대상은 유전자야. 이거를 한방에서는 또 몰라. 그러니까 기는 기대로 한방에서 놀고 유전자는 유전자대로 혼자서 뭐예요? 현대의학에서 노니까 이게 합쳐져야지. 그렇죠? 그래야 아 기가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뉴스타트 논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현대의학은 그 에너지 기를, 기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현대의학이 어느 땐가 이 기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전자는 변한다. 어떻게 변한다? 우리의 선택으로 변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학이에요. 근데 선택까지만 갔는데, 거기에 선택에서 작용하는 뭐예요? 기, 진선미에 있는 기, 그 힘,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면역항암제도 별로 가망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주 이제 그 최고도의 최고 수준의 첨단적 의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가만 보니까 정상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 세포가 됐다면 그러면 암 세포도 유전자가 회복되면 뭐예요? 정상 세포로 갈 수 있구나. 요거를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내자. 하여튼요,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최첨단 암의학계의 그 이론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아시죠? 자, 여러분. 그 방법도 왜 이 현대의학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를 알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상세포가 어떻게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암세포가 됐느냐를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무조건 암세포를 어떻게, 어떤 그 물질적인 방법으로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있다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4세대 항암제. 이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목표예요. 제4세대 항암제. 제가 이 지금 4세대 항암제를 연구하고 있다, 과학자들. 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네. 자, 여러분. 표적 항암제를 연구, 아니, 면역 항암제를 연구를 해서 지금 실패했으면,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시킬까를 더 다른 방법으로, 더 단순하게 연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답이 뭐가 나와요? 뉴스타트가 나오잖아. 근데 하여튼 그 최종 답변이 뉴스타트로 가는 길은 선택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렇죠? 그러면 제 4세대 항암제. 자, 4세대 항암제가 사용하는 이론은 뭐냐 하면 cancer, 이건 암입니다. 암 리버전. 리버전. 리버전은 뒤집는다. 회복시키다. 복구하다. 이 말입니다. reverse.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cancer rever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식 과학자들이 쓰고 있는 명칭이에요. 이상구 박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명칭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느냐. reversion이라는 말은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즉 암 복귀 현상을 뜻한다. 자,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요쪽에 암세포야, 암세포, cancer cell. 이거는 normal cell, 정상세포. 그래서 cancer cell, 암세포가 이 아리랑 고개를, 높은 고개를 넘으면 어디로 갈 수 있다?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을 cancer reversion 그래. 그러면 이 암세포로 하여금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기 쉽게 하는 방법을 찾자 이 말이에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기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고개를 낮춰야지. 지금 고개가 너무 가팔라서 못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가팔라요? 예? 네? 힘들어. 이렇게 넘어가려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물질은 이거를 힘들게 고개를 자꾸 문턱을 높이는 물질이야. 요거는 요 파란색 물질 세트 DB1이란 물질은 뭐라고요? 이 높은 문턱을 어떻게 낮추는 물질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물질들은 고개를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될 물질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고개를 낮추는 물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개가 문턱이 낮아지면 암세포가 어떻게 쫙 해서 정상화돼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약을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이 현대 의학계에서도 벌써 뭐예요? 일반 항암제 이건 이제 아니다. 표적 항암제도 아니다. 면역 항암제도 뭐예요? 아니다. 이거 가지고는 치유제가 아니라 결국은 연명 치료제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암치료계에서는 무슨 말이 없어요. 치유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치료를 하면 치유가 몇 프로 치유가 된다. 그 치유율이란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약으로는, 항암제로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죠? 증세로 그저 암을 줄여준다. 그러나 또 재발을 막는 방법은 약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치유율이라는 통계가 없고 무슨율이라는 통계는 있어요. 생존율이라는 통계. 생존율이라는 말은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은 생존율 그러면 치유율과 같다고 생각해. 천만에 말했어. 치유, 생존율이란 말은, 치유는 안 돼도 환자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연명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쓰면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 그렇죠. 이 약을 안 쓸 때는 1년 안에 죽을 사람이 이 약을 씀으로 인하여 1년 더 연명할 수 있다. 2년 더 연명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는 안 돼도 연명하면 생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율이라는 통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항암제로 치유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은 또는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은 이건희 씨는 폐암 말기였거든요. 이제 뭐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오래 살았잖아요. 10년 더 이상 살았죠. 그런 경우는 치유됐다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약으로 치유를 받은 것 같아도 모든 그 생활 습관이나 자기의 생각, 스트레스 받고 안 받고 이거에 대한 그 놀라운 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내면에. 아시겠죠? 그래서 치유가 된 거지. 그래서 맨날 베타파로 살던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아하, 알파파를 유지하자. 그런 한번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한다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뉴스타트를 하는 둥 마는 둥 해봐야 아무 변화는 없어요. 뉴스타트는 진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다면 뭐예요? 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다면 뭐예요?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항암 치료의 최종 목표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뉴스타트야. 여러분은 이미 그 최종 목표를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한다면 하셔가지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